들어가죠. 그럴까요? 예, 예. 자. 자, 에픽하이가 회사를 차렸습니다. 오, 나왔어. 직접 차린 거예요? 네. 사장이 누구예요? 사장. 사장은 그 경영하시는 분. 명의가. 아, 명의가. 예. 바지를 덮구나. 신한이 형. 네. 아니, 아니. 에이, 왜 그래요? 다른데. 위험한 일인가? 아니,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분은 지분 관계를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지분은 다 있어요. 네. 이사예요, 다. 그러니까 지분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? 집은 하루로 네.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? 네. 강혜정 씨하고 둘이? 제가 아니 너무 일찍 더 들으면 어떻게 지금 너무 급해. 잠깐만. 사귄다고 동료방에 다 떠든다니더만.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.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?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. 이사 중에 강 이사님 있죠? 없어요. 없어요? 집은 제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어요. 그치? 아, 그럼 집은 세지. 투콘이 제일 적죠? 아니, 투콘 왜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? 아니 그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가난하지 않아요. 안돼. 그래도 집은 늘 정도는 안 되잖아. 그렇죠. 돈방이 들어갔네. 사장은 일단은 저 타블로 씨고. 아니에요 진짜. 마크 조정은 강혜정 씨다. 그렇죠 그렇죠. 강혜정 씨한테 잘 보여. 옛날에 갈갈이 패밀리도 왜 무너졌냐면은 뒤에서 지혜가 다 입가시 뭐 이렇게 행동 해가지고 그래서 망가진 거야. 중요해. 준영이는 허수아비였다고 다 지혜가 행동을 했단 말이지. 조심하란 말이야. 강혜정 씨는 집은 없습니다. 근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어디 소속되면은 계약금도 받고 이렇게 잘 갈 텐데 굳이 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도 많을 텐데. 7대 3이 지겨웠던 겁니다. 그렇지. 아, 아니에요. 지금 그런 것도 있지. 그 우리 회사와의 계약도 그 예전 회사와의 계약 그대로 했어요. 근데 그 7대 3이라는 게 당신네 회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 주머니에 넣어서 이 주머니로 가는 거 아니야? 여기도 있고. 아, 예. 아,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. 아니면 강혜정 씨가 어디서 펀딩을 받아온다 그랬나? 아니 왜 자꾸 나남 없으시다. 아이, 많이 착해진 거예요. 사실 이렇게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. 아, 그럼요. 아, 근데 우리 회사가 규모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아시다시피 앨범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송 나온 게 처음이에요. 아, 그래요? 진짜 그러네. 네. 사실 라디오스타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네. 아, 섭외하러 매니저가 들어온 게 아니다. 네, 작가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. 예정으로? 그럼 투컷이 매니저,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건가? 지금 투컷 씨가 거의 매니저 역할을 네. 다 하고 있어요. 마땅히 할 일 늦잖아요. 투컷이 매니저예요. 그럼 투컷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 네. 올 때 저기 매니저 없이 직접 운전하고 왔어요? 네. 네. 와, 그래요? 어, 그럼 갈 때 내 차도 좀 해주면 안 돼요? 아니, 투컷은 아직 괜찮은데 투컷들이? 어, 투컷들이 괜찮은데?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내 차를 모르죠. 불안하더라고. 1588. 어, 일단 저 전화번호 좀 하나 주고 와. 아, 하나 주고 와. 술 먹고 전화 좀 할게. 괜히 나온 것 같아. 아니, 그러면 지금 저 회사가 지금 강남에 있어요? 오피스텔. 네. 우리 앨범을 우리 사이트에서밖에 판매 안 해요. 직판이구나, 직판. 농수산물처럼. 네. 우리가 직접 보내줘요. 1대1 직거래 판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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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그 우리 사무실 옆. 그 옆 오피스텔을 쓰는 분이 주문을 한 거예요. 그래도 택배를 했어요? 그래도 우리가 갖다 주면 불공평하니까 택배를 했어요. 어쩔 수 없어. 혹시 방판 판매하는 거 어때요? 방판은 어때요? 방판. 한가하니까. 운전하면서. 아마 한가해져요. 방판? 방판 한가해요. 연만장을. 그냥 밖으로 돌란 얘기야. 이거 홍수 잊지 말래요. 그래요. 이제 자, KB